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호평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할 만한 땅, 그 다음에 전원 펜션 할 만한 땅, 그 다음에 기촌주택부지, 기농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우리 땅은 지금 앞에 보이는 논 두 다랑이 하고, 넓은 논 두 다랑이 하고, 저쪽에 지금 들깨 딴 쪄서 들깨 농사 지은 땅 총 세 다랑이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중태구 버들치는 많아요. 자, 바로 앞에 지금 보이는 곳이 성주댐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도경산성입니다. 지금은 구름이 가려져 가야산이 안 보이는데요. 구름이 거치면 가야산도 살포시 보이는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는 금수면 후평리 말미 가는 동네입니다. 말미. 자, 현장에 논에 들어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서 지금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성주댐 워터파크입니다.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무흘구곡이 있고요.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은 성주군 가천면이 있습니다. 성주댐 바로 밑에 가천면이 있는 소재지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요거는 이제 옛날 구도로고, 신도로는 지금 차가 한 대 오잖아요. 저게 이제 신도로입니다. 옛날 도로는 요 도로입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옆에 이렇게 지하수가 지금 파져가 있습니다. 농사용 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논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요 논은 우리 논이 아닙니다. 요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입니다. 요 밑에 논 요것도 농어촌공사 논입니다. 자, 우리 논은 지금 앞에 보이는 요 다랑이 하고 위에 따른 요가 이제 우리 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입하려면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곳에서 진입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요때 논 보러 오면은 정말로 풍요롭고 가을입니다. 가을 정취가 무시나는 그런 산골 오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농사도 풍년이다. 풍년 전부 때 싣고 갈라 하나. 자, 요 밑에 따랑이, 위에 따랑이. 자, 제 뒤편에서 저 끝까지 가로 길이가 몇 m 고 보자. 가로 길이가 보니까 122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위에 따랑이에서 밑에 따랑이로 제일 넓은 폭이 59m 정도 나옵니다. 가로폭 122m, 세로폭 59m 정도 나옵니다. 일단 논 좋다. 자, 우리 논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남서향 방향입니다. 남서향 방향. 면적은 1320평이고요. 여기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나중에 100%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264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원주택 단지 1바, 2바는 펜션 용지로 각광 받는 위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까지는 무흘구곡, 저 상류까지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곳에 여기에 펜션 용지 하나 해놔놓으면, 펜션 해놔놓으면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성주댐 인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비길 가면서 성주댐으로 주위로 이제 산보하는 등산로도 개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급수 도랑물입니다. 아, 다 좋다. 가을은 가을이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나락 비겠다. 아직까지 좀 덜 익었어. 잎이 황금색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한 이틀 비가 제법 많이 왔거든요. 물량도 상당하네. 자, 위에 따랭이 제일 끝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이잖아요. 들깨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저 밭도 맞습니다. 가볼게요. 여기로 사람들 땡기는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농기계라든지 진입하려면은 토목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지금 들깨 심은 한 이 땅도 맞습니다. 자, 하다 이거 참아대.
또 또요 물량이 용. 와, 저 버들지 많다. 이요. 호호. 물소리 들리시죠? 물량이 제법 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저 앞에 보이는 논 두 다랑이하고 여기 지금 들깨밭 있죠. 총 세 다랑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기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 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마을로 지금 인입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땅도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가석이 많다. 저 밑에 가석이 굉장히 많아요. 버들지도 많고 반도 들고 오면 고기 많이 잡겠어. 깨우리도 많겠고. 자, 또 밖에 나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석이 많아. 우와. 가석이 지천이 돼요. 우와. 가석이 이거 전부 가석이에요. 와, 이거 가석이 진짜 많다. 와, 전부 가석이네. 저 모래밭 밑에, 모래밭 그 물속 안에 지금 사망한 게 여기 가석이에요. 가석이 많다. 가석이 수확이 돼. 가석이 많네. 자, 외부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윗다랭이에서 또 아랫다랭이로 내려왔습니다. 자, 논두렁 타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땅은 두 다랭이에다가 우측편에 들깨밭 한 덩어리 더 있습니다. 아무도 배부르다. 아따, 좋다. 풍요로운 들판. 전원주택 단지, 또 산골 펜션 용지, 기농 기촌 주택 부지로 안성맞춤이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요 밑에 푹 꺼진 땅, 요 땅은 아닙니다. 우리 땅. 이 땅 사실 관심 없어. 이 땅이 좋지. 나중에 진입도로는 이 주변 2차선 도로에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진입도로를 만들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통행하도록 딱 되어 있네. 자, 2차선 변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 또 펜션 할 만한 땅, 또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 이런 용도로 활용가치가 높은 위치의 땅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성주댐, 그 다음에 우리 성주 선비길 가면서 우리 도보로 산보할 수 있는 그런 로드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을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거 보면서 보충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성주댐 옆에 있는 차만 기농기촌 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펜션 할 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천 면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 읍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서 계대, 배구 성서 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가천 면소재지까지 약 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 읍내까지 15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저쪽 성서 계대까지 40분, 45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우리 땅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가천 면소재지고 모든 장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가천 면소재지에 파머스 마켓, OK마트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가서 이제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땅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성주호입니다. 성주댐입니다. 성주댐.
그리고 여기가 성주 아라월드입니다. 워터파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땅에서 약 2, 3분 정도 차량으로 가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좀더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예전의 도로는 이쪽 도로가 이제 예전 도로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딱 고쳤죠. 고쳐가지고 커브길에서 고쳐가지고 접근성이 좀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땅은 진입도로는 이쪽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그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길이, 자, 가로 길이가 약 125m 정도 되고요. 세로의 길이가 제일 긴 쪽이 약 59m 정도 나옵니다. 59m 나온다 하는 거. 그리고 보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짠,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 좌향은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우리 땅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나? 이쪽 방향으로, 서북 방향으로 조금 틀어서 건물을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6시에서 7시 방향으로 조금 틀어서 건물을 지어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감아 돌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냇가에 가니까, 도랑에 가니까 민물고기 다섯이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부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필지가 한 필지, 부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변에 지금 요렇게 3번, 4번은 한국농어촌 공사 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으나 댐 생기고 수용당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하면은 됩니다. 1번, 2번은 우리 땅이고 3, 4번은 한국농어촌 공사 땅입니다. 즉 말해서 성주 댐 생기면서 수용당한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하수가 지금 뽑혀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갈로가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에서 돌아옵니다. 이쪽 방향에서 돌아가지고 마을로 해서 이렇게 상수도 갈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땅 상수도는 이렇게 인입을 하시면은 됩니다.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 부필지이나 총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땅 경북 성주군 금수면 호평리입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 호평리입니다. 그다음에 지목은 답입니다. 지목은 답. 면적은 총 4364 제곱미터. 1320평입니다. 자,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나중에 100% 전용을 받았을 때 264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일반 짐승 키우는 땅은 안 된다. 이제 성급댐 인근이기 때문에 오염물이 없는 그런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급댐 인근에 있는 산골 전원 별장 단지 할 만한 땅, 그다음에 전원 펜션 할 만한 땅, 농지연금 만들고 기초 기농 할 만한 땅, 여러 용도로 활용 가치 높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션이 왜 이곳이 되냐면은 물 구고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펜션 정도 지어서 영업하시면은 수입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펜션 부지를 많이 해봐서 제가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주군 금수면 호평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조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성주댐 뷰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